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2월 셋째 주 지구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100만 시간 감사기도 운동 선포주일입니다. 지구촌 교회 홈페이지에 기도운동 게시판이 준비되어 있으니 하루 1시간 또는 15분씩 4일을 기도하셔서 1시간을 채우신 후에 감사의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4명의 가족이 함께 15분을 기도하면 1시간, 부부가 30분을 기도하면 1시간이 됩니다. 목장에서도 6명이 10분을 기도하면 1시간이 됩니다. 이처럼 가정에서나 목장에서 함께 1시간 기도를 모은 후 감사의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고 삶에서도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목자연합부흥회가 3월 3일 주일 저녁 6시에 분당채플 본당에서 최성은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성령의 새바람이라는 주제로 지구촌의 모든 목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자리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목자연합부흥회를 통해 돌보고 나누고 전하는 목자의 사명을 되새기며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거듭나는 지구촌 예배학교 7주 과정이 3월 7일 목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주보한 간지와 각 채플의 안내 부스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니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예배학교를 통해 삶이 변화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57기 전도폭발 훈련이 3월부터 13주간 양채플에서 진행됩니다. 전도폭발 훈련을 통해 복음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다지며 또 다른 전도자를 세우는 일에 성도님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신청은 지구촌교회 홈페이지와 양채플 등록부스에서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훈련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촌교회 평신도 사역훈련 과정으로 안수집사 권사 필수 과목인 사역봉사의 길 세미나가 2월 24일 토요일 오전 9시 수지 아가페홀에서 진행됩니다. 성경적 봉사의 원리를 배우는 이번 세미나에 많은 신청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훈련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3일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기독교 한국침례회 세중앙지방회에서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위한 건축 헌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마음 모아주신 귀한 물질이 다음 세대를 위해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맷 2024 겨울 해외 단기 선교가 막바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청년지구 3개의 팀이 각각 동남아 I국, 동남아 T국, 동남아 L국에서 현지 교회 다음 세대들을 대상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했고 이번 주에는 대학지구 2개의 팀이 각각 중동 T국과 일본에서 사역을 이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맷 2024 겨울 해외 단기 선교가 끝까지 안전하게 진행되고 해외 단기 선교팀들의 사역을 통해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성령의 새바람 목장교회로부터라는 주제로 마을장 수련회가 드려졌습니다. 이동원 원로 목사님과 최성은 담임 목사님의 귀한 말씀과 함께 마을장 임명식, 서약식이 진행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 광고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